잠실에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브릿지 임팩트라는 단체예요. 브릿지 임팩트. 오늘 이것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하게 나누고 마칠 겁니다. 이 브릿지 임팩트 하면요, 수많은 다음 세대의 마음을 들끓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사역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역단체예요. 저도 예전에 브릿지 임팩트 너무 좋아해서 그 홍민기 목사님 설교를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 다 들려주고, 이 여기 밑에 있는 좀 이따 나오는 공훈식 목사님 그 책을 사가지고 읽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말로 좋아했던 단체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좋아했던 단체였어요. 근데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을 금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듣고 정말로 바른 다음 세대가 돼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사상을 듣고 있구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양성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환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브릿지 임팩트는요, 홍민기 목사님과 고은식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단체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몇백 곳의 교회에 가지고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사상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퍼지면요, 이게 전국으로 퍼지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 고은식 목사님이 대표로 있고, 거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3단 센터에 보면 성교육 3단 센터장에 정혜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혜민. 이분도 목사인데 고은시 목사님과 정혜민 목사님과 부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여 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여기에 수많은 강사진이 모이겠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근데 여기 오는 강사진들이 항상 거의 정해져 있어요. 홍민기 목사님, 고은식 목사님, 그리고 정혜민 목사님, 조미든 목사, 서중년 선교사.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옆에 왼쪽에 보니까 김디모데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든 집회에 나옵니다. 벌써 이게 94회, 100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벌써 몇천 명, 몇만 명, 수십만 명의 다음 세대들이 이들의 강의와 이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한번 우리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이 김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김디모데. 김디모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김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걸로 유명했느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예수님 여기 옷에 뭐가 있어요? 노란 리본이 있죠. 노란 리본이. 이 책을 팔아서 뒷골룸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팔아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모티콘 여러분 보셨죠? 핸드폰으로 아마 쓰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책이 천만 권이 넘게 팔렸느냐 이러면서 심각하게 막 외쳤는데 이 김디모데 씨가 친절하게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뭐라고 댓글 달아줬냐면 야 인간아 이거 4월 1일에 쓴 거야. 4월 1일에 이러면서 만우절에 쓴 거라고 나 거짓뉴스 막 배포한 거래요. 여러분 거짓뉴스에서 다행입니다. 이런 책이 천만 권이 안 팔린 게 다행이에요. 다 천만 권이 팔렸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순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4월 1일에 만우절로 이 사람이 이 일을 쓰면서 천만 권을 이렇게 했다면서 자기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만 권이 팔렸든 안 팔렸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 리본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말하는데 누구랑 가지고 있어요, 지금? 김용민. 김용민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저는 유다가 아니랑 바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아니랑 바울이. 유다가 돼서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저렇게 하다 바울처럼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욕을 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에 대해서 막말하는지 이게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 영상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수시로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김용민 이사장님을 비난한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적어도 더보기 눌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마음 따뜻한 기독교인이자 소신 있는 참 언론인이다. 완전히 사상이 여러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따뜻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과 함께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똑같은 사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민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김영민이 기장이라는 곳에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 시절, 이 전도사 시절에 이 사람이 교회 교우들과 함께 성명서를 냈어요, 기장이. 그 성명서가 뭐냐면 기장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했다가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반대한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의 내용이 이래요. 교사회는 근래만 하더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게 지금 기장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요구, 교회 내 성차별 금지 제도와 종교인 소득제 자진 납세 지지 등 한국교회와 사회의 이른 사회의 바른 좌표를 설정해 왔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목회적 돌봄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 찬성 성명도 그러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장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장의 대표적인 성명이 뭐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상들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말했던 게 기장이에요. 근데 수많은 압박이 있으니까 이거를 잠시 물렀더니 이것에서 바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차별금지법에서 찬성하는 얘기를 기장이 할 수 없느냐. 기장의 목적이 그건데 이러면서 기장을 까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의 사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말하지만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존중해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밑에 글인데 이렇게 말해요. 혹시 우리 교단이 기장이죠? 다른 절대 다수의 차별금지법 반대 교단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아 따돌림 당할까봐 우려하셨습니까? 우리 교단의 사표가 되는 문익한 목사님이, 여러분 문익한 목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북한에 간첩 얘기할 때 했던 분이죠. 이분이 기장 사람이었어요. 이 문익한 목사님이 이 교단의 원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문익한 목사님이 보수교회의 온갖 비난과 저지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벽을 허물려 1989년 4월 북한을 반복했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모든 기장 공동체 구성원은 같이 돌을 맞고 모욕을 당하며 골고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거를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사상이 거꾸로 됐구나. 진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지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지체가 어떤 사람과 페미니즘과 동성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책을 볼 때 뭐뭐 관점으로 보는 성서 절대 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뭐 관점으로 보는 성서, 동성애 관점으로 보는 성서, 페미니즘 관점으로 보는 성서, 이런 책들이 질비예요. 여러분 성경을 무슨 나의 가치관으로 비추어서 봅니까? 이거는 색안경을 껴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성서 관점으로 보는 뭐, 성서 관점으로 보는 뭐. 왜요?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지금 말씀과 정 거꾸로 가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기장은 골고다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골고다의 길이에요? 지금 김일성,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만나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온 게 너무나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이 안 간 길,
금이 기어진 길, 처음 가는 길, 벽이 앞이 벽이 앞에 보이는 길이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못길도 걸었던 기장이 아니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육신에는 기장 교회 그 영광의 족적을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무섭죠. 이게요 사상에 한번 들어가면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광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김용민의 사상인데 누가 같이 하고 있다고요? 김디모데가 뜻을 갖춰서 같이 하고 있어요. 김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직접 소개를 줬는데 김용희 TV의 카이로스 공동 진행을 맡고 있고 사법법인 평안나무, 평안나무 여러분 뭐예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집단이에요.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오만교에서 주일 예배를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기와 사상이 맞지 않으면서 심한 발언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번에 12명의 목사님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받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단체입니다. 이 김용민이 평안함으로 만들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교회 때문에 낙선이 돼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교회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고발하면 교회 사람들이 내게 뭐라 못할 거다. 이러면서 평안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나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게 이 김디모데입니다. 김디모데가 얼마 전에 요즘 제가 아주 그냥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김디모데랑 저기 누구지? 거기 같이 하는 좀 이따 나오는 사람들이 막 다 막 저를 욕하는데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돈을 빼먹는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페이스북에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 웃으면서 보다가 그 다음 그 게시물을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평화나무가 4월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특별 후원금. 그래서 돈을 좀 다 주십시오. 정말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별로 상하지 않아요. 재밌고 즐겁고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제가 복음이 말하는 걸 외치면 되니까 거기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노랑님을 들이대면서 교회에 이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좌파에 엄청난 운동을 합니다. 검찰개혁을 이뤄야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했는데 진실의 조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서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나와서 강의를 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라고요. 완전히 사상이 추철한 사람이요. 그 이 사람이 다음 세대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어떠한 영이 흘러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걸 아는 거예요. 지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먹는 게 예배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영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한 다음 세대. 제가 왜 다음 세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백지거든, 백지.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복음만 넣어주면 이 애도 그냥 꼬꾸라지고 바뀌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경배하거든. 근데 그 백지에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정혜민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정혜민 목사. 정혜민 목사는 이 브릿지 임팩트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김디모데와 함께하면서 그 다음 장면 보니까 막 라디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김디모데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구루밍 섬 범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폭로해가지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알아주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나갔던 단체가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유스엔조이, 유스엔조이. 여러분 유스엔조이가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걸르고 봐야 돼, 걸르고. 유스엔조이는요, 제가 올린 영상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페미니즘과 동성애와 좌파 사상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주는 게 유스엔조이. 그 유스엔조이가 가장 먼저 기독교 언론 가운데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같이 폭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 보니까 같이 했던 사람이 CBS의 병상우, 가장 좌파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의 카이로스, 김용민이죠. 평화나무 건지연, 평화나무죠. 이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일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인터뷰를 브릿지 임팩트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알고 있었느냐?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기윤실이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또 이것도 올렸더니 또 우리 김디문 씨가 또 친절하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이거 기윤실에서 만난 거 아니다. 기윤실에서 만난 거 아니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 어쨌든 기윤실에서 만난 거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사진에서 지금 둘이 있는 게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떠다니 기윤실 청년위원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비교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깨어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바울이 설교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정말로 성경적이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같이 상고해보고 고민해보고 같이 뜻을 맞추면 같이 나아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디모네와 정혜민이 여러분 어디서 있어요? 기윤실, 기윤실. 기윤실 여러분 어떤 단체인지 익히 아시죠? 기윤실 어떤 단체예요? 손봉호 이 교수라는 사람이 만들고 김동호 목사가 같이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수많은 좌파 사상이 있고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어떤 단체예요? 실제로 종북단체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단체입니다. 같은 헌금이 흘러가고 있어요. 같은 계좌로. 그럼 여러분 같은 영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한 단체예요. 그런 단체의 청년 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정혜민 목사고 김디모데 목사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그 전 장면이요. 이렇게 너무 잘 넘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센스가 많이 어휘 저보다 더 어휘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에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 봤어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 정혜민 목사의 남편이자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브릿지 임팩트 다음 세대의 최고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누구예요? 고은식 목사입니다. 고은식 목사. 저도 예전에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좌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됐거든. 정말로 헌신적이고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먹이는 게 아니라 뭐를 먹여요? 다른 사상을 먹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김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사람은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김디모데와 함께하는데 김디모데 목사가 고은식 목사님을 숨기고 있었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분은 고은식 목사예요.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도 부부가 나오시고 부부가 같이 정혜민 목사와 같이 이 개혁 집회에 나오시고 강화문에서 온 세월호 핏개를 드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런 불변의 본질, 불변의 본질.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요, 아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세월호면 정의로운 것 같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따라가고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듣고 있는 반대쪽에서 듣고 있던 청년들이라면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복음을 따라가는가? 사상을 따라가는가? 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이 고은식 목사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세월호 사건에 와가지고 같이 있고 이 가운데서 김디모데 목사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여기서 같이 울어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사역자예요.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사역자. 청년을 대표하는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가장 유명한 김동호 목사. 이게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새롭게 해서 나오니까 얼마 전에 홍명희 목사님도 새롭게 해서 나왔던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캡처는 못했지만
10만 명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래 가장 원로 대표가 누구예요? 홍민기 목사님이세요. 저희 홍민기 목사님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간증 다 들었는데 진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홍민기 목사님은 조정당하고 있는 거겠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지. 얼마 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책 저자에 보니까 홍민기 목사님이 나오는데, 홍민기 목사님 뭐냐면 기운실의 운영의원으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홍민기 목사님이 모르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음 장을 보니까 뭐래요? 기운실의 운영의원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기운씨라는 그 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함께하면서 김디모대와 그리고 정혜민 목사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그 사상들을 같이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열매로 할지니라 했어요. 열매로. 그렇죠? 그 이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 사상의 열매를 먹으니까 공화식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나오는데, 브릿지 임팩트가 딱 하고 나서 교회를 교회답게 라이트하우스 딱 했는데, 이 처치 안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고 축복을 듣고 막 하잖아요. 거기 누가 와요? 이 오대식 목사라는 사람이 오는데, 어디 담임 목사예요? 높은 뜻 덕소교회. 높은 뜻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왜요? 높은 뜻 승희교회에서부터 모든 그 재단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사로 누가 와요? 방인성 목사가 와요. 방인성 목사. 방인성 목사가 누구입니까? 촛불 집회를 선동했던 사람이고, 강우병 때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고, 유스엔조의 발행인이고 유스엔조의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스엔조에서 동성애와 페미니즘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이 라이트하우스 브릿지 임팩트를 축복한다고 와서 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끼리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아니요, 이거는요, 이거 정말로 악성종양 같은 거기 때문에,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악성종양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죽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 세대를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은식 목사님이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찬양팀에 제가 이 브릿지 임팩트 잠깐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10만 회가 되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있는 모든 카톡방에 막 이 링크가 올라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지금 약간 곤욕을 겪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김디모데 그리고 누구죠? 이 고은식 목사, 이분들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막 글을 막 올려요. 올리면서 이분이 또 올렸던, 이분이 올렸던 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두 가지를 올렸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떠나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했는데 정치적 해석으로 좌파로 몰아붙이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는 좌파가 아니고 그냥 말씀을 따라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울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이들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검찰 개혁까지 나가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함께 여러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과 울었다고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밑에 보면 1번에 적은 건데 제가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밑에다가 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고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정치나 문화를 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는 정치적 노선이나 문화적 취향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요. 브릿지 임팩트의 대표예요. 그리고 자신이 강사진을 불러요. 근데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강사진이 좌파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설교 시간에 정치적 노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취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서종현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종현 선교사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 옛날에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다 좌파였어요. 내가 진짜 충격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서종현 선교사님이 문화사역으로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울리고, 다음 세대에 특별히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 양아치와 같고 건달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래퍼였기 때문에 랩으로 선교를 하고 랩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할 때 당연히 랩을 하고 그 랩을 통해서 자신의 영과 자신의 스피릿을 넣어주겠죠.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이 스피릿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영을 울리는 노래가 되지 못하면 뜰 수가 없습니다. 그 혼적인 노래는 뜨지 못하고 고만고만해요. 근데 그 영과 스피릿을 넣어준 노래는요, 사람의 영을 울려요.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이 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서종욱이란다. 네, 우리 전도사 강도사님 말고 여기 서종현 선교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뮤비에서 랩을 하고 있는데 랩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음 세대에게 랩을 가르치고 랩을 보여줄 텐데 이 다음 장면 보니까 뭐예요 저게? 세월호가 뒤집힌 거예요. 국가는 죽음의 흔적을 감추려고 하고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게 1초 사이에 싹 지났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더보기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세월호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선교사이고 그리고 이 사람 누구예요?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문화사역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요. 이 영향력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호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 장면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이게 실제로 그겁니다. 그건 전시 머리처럼 빛나.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 라임이 장난 아니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의적으로 보수의 진영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세월호와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월호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입니까? 세월호의 아이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똑같은 영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영상에 다 나오는 거예요. 5월의 권양숙 손잡은 김대중의 오열의 뜻.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절대로 놓지 말게나 그 양반이 죽어간 평화의 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예 역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그냥 감성적인 좌파가 아니에요. 이 골수 좌파예요. 골수 좌파. 역사를 배워가지고 역사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넣어주면서 이거를 뭐랑 엮어요? 세월호랑 엮어요. 그 세월호에 나타난 이런 모든 게 이 모든 게 민나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독재 앞에 죽어나간 대학생들의 청춘. 하나하나의 단어와 하나하나의 스피릿에 뭐가 담겨있는 겁니다. 사상이 담겨있는 거예요. 문화사역을 하고 청소년 앞에서 이 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강사가. 그래서 뭐라고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전태일의 불 끊어진 박종철의 숨. 좌파의 이 대표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랩에 녹여놓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섞고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순교의 정신이라고 말해요. 순교의 정신. 그리고 나서 이 역대를 다루는 우리나라 역대를 다루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굴 넣는지 아세요? 무니칸 목사를. 무니칸 목사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제가 그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더러운 얘기를 굳이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 전하고 이거 영상으로 찍자. 그러다가도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여호사와처럼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개혁을 하지 못하고 요시아처럼 나아가지 못하면 이거 진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제가 이번 주 내내 있으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저희가 정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2부 시간에는 우리만 개혁되고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여기에 나오는 사람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홍미기 목사님, 고은식 목사님, 정혜민 목사님, 서준현 선교사님, 김디모대 목사 같이 다 나온 사람. 마지막 이 조미듬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저한테 난리를 치면서 이제 또 공격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이제 공격을 받는 게 그걸 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주님이 말씀했던 2021년 격변의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은 이상해서 사실적시라는 게 있어요. 사실적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맞는 것을 가르쳐도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여기면 명예훼손을 걸리는 게 이 나라 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실명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악성 조여같이 교회를 죽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래는 걸 가만히 놔두면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죽으니까 피로 사신 다음 세대가 죽으니까 이것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미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단들을 축출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단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이단 시비만큼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단은요 정치질이에요. 정치질. 성경에 맞고 틀리냐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정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마음이 안 되고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당연히 말 실수를 할 수 있죠. 그 말만 똑대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글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말 하나를 가지고 똑대와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한국교회 이단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단십으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교회가 부흥하게 심해 이단십이 합니다. 조금만 교회가 회개가 터지고 사람들이 부르짖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면 이단십이를 붙어요. 여러분 이단십이는 그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란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지구로 떨어뜨린 사람,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나랑 말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그걸 이단으로 하면요, 우리 모두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조 믿음의 사람이 이단 시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단 시비를 붙이고 그 이단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다음 장에 보니까 정강은 이턴꼽, 그리고 선교회까지 전격 분석을 하는데 조미든 목사가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아까 누구예요 여러분? 평안함에서 하는 건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김용민이 있고 누가 있어요? 조미든 목사가 있고 그 옆에 김디모데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강사 때문에 한 번 모이는 사람이 아니야. 사상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상이. 어떻게 김디모데와 김용민이랑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사상을 하는데 어떻게 사상이 다르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는 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른미디어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인터콥과 정광훈 목사님과 성교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캐집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온 데 보세요. 평안함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어디 나와요? 이 낙곰수의 세 명이 누구죠? 김용민, 주진우, 김어준.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사상을 왔다 갔다 하는 미디어로 이 잘못된 사상을 넣어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까 김용민과 함께 했어요. 그 주진우 라이브에 나왔어요.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어요. 이러면요 그냥 말 다 한 겁니다. 도장을 딱딱딱 찍은 거예요. 그 여기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사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붙잡아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기 시작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말해주고 프레임을 짜기 시작해요.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상보다 복음보다 사상이 높아져서 복음주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단으로 보기 시작해요. 바른미디어가 이 사람이 인도하는 데거든요. 거기 가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이단이라고 찍고 있어요? 인터콥이 이단이다. 인터콥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악의적으로 하나들만 딱딱 떼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만 딱 넣어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터콥 출신도 아니고 인터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인터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인터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과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은 인터콥이 이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시비는요 그렇게 거는 게 아니에요. 나랑 조금 다르고 조금 열심히 있으면 이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있는 게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이단으로 딱 찍고 터뜨려보고 정보가 짚어바니까 어떻게 돼요? 인터컵에서 수많은 성교들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강제 퇴출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단 시비 함부로 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 장면 뭐래요? 정강훈과 추준상들 정강훈 목사님에서 까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와 다르게 정치색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뭐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말이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의 기준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이단의 기준을 전혀 다른 데로 잡고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엄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잡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종합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저도 저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저는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심지어 저는요 김디모데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브릿지 임팩트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문제이고 그 사상으로 복음들 복음보다 그게 위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험한 게 문제지.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음 세대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게 목적이지 그들을 이단으로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누굴 이단으로 해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랑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요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다뤘었죠. 몇 주 전에 다뤘었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거에 대한 잘못이지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10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회귀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귀하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이 이단 되는 게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신사동동의 대표 주자 변승우. 그가 담임하는 큰믿음교회, 이 지금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큰믿음교회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사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인터코 사랑제일교회 데이비드 차 변승호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승호 목사님 사랑하는 교회도 이단 아닙니다. 거기를 얼마나 진리를 외치고 정말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라고 안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투성이에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외치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단 시비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자기가 사상이 다른 보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우파를 저는 성경적이라고 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보수주의자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않겠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우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죠. 어쨌든 이 얘기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로 나가서 진리를 따르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이단이다. 그 이 사람이 이단 전문가요? 그래서 그 브릿지 임팩트에 불러서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이단 강의를 하겠죠. 이단 강의. 거기서 어떤 강의를 할까요? 자기가 사상을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기 시작하는 거. 이제 제 이름도 들어가겠죠? 에프티너의 김영현 전도 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단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브릿지 임팩트에 대표했던 공은식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대표로서 말한다. 설교 시간에 사상이 들어가거나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문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그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 시집에 대해서 이단 강의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런 것을 글타하고 정말 진리를 외치고 죄가 아닌 것을 죄가 죄인 것을 죄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의 사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 목사님은 잘못된 거야. 자유주의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동성애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페미니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런 강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홀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고 실제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에게 들었어요. 육두문자를 목사님이 막 날려요. 아이들이랑 친해지려고.
욕을 하는 건 여러분 지옥 가는 죄예요. 라가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친해지고, 예전에 제가 왜 그거를 좋게 여겼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에서 뭐라냐면 카지노 게임을 해. 카지노 게임. 이 젊은 애들 데려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놀아야 된다고 카지노와 똑같이 만들어서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랑 신나게 놉니다. 이게 과연 복음적인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상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배웠어요. 한국은요 여호사밧 왕처럼 한강길을 보냈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고 각오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말년이 되었을 때쯤 이 대한민국도 80년, 90년을 전후 2000년이 됐습니다. 2010년이 됐습니다. 그때 조그만 틈들을 넣어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크게 번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들, 자유주의,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2013년에 백스코에서부터 열린 이 종교다원주의 행사를 토대로 우리 안에 깊이 그 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서구 문명으로부터 넘어온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동성애 사자들이 교회 안까지 퍼지기 시작했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1대, 2대가 지났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 3대가 됐어요. 2020년이 됐어요. 2021년이 됐어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아시아 왕이 왕이 되었을 시대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죠? 아, 아직 아달랴가 되기까지는 아직 한 대가 남았구나. 10년 있었고 20년이 있었잖아요, 전도사님. 아니요. 이 아달랴는 몇 년 만에 바뀝니까? 1년 만에 바뀌어요. 1년.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요 갈수록 빨라집니다. 세상은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10년 20년 기다리면 되겠지. 아니요. 아달랴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아달랴를 통해서 한 명 빼고는 다음 세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상에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보다 높아진 가치관으로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진짜 주님의 경외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7장에 나온 것처럼 죄 가운데 고하고 있고 사상이 높아져 있지만 은혜 받아서 착각할 수 있어요. 10년 뒤 우리의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교회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요.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상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우리에게 이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끝없이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물려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호사밧 왕처럼 다음 세대에게 죽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째,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이냐?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중매장으로 세웠다. 근데 그 중매장의 역할로 뭘 하는 줄 아세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들을 드러냅니다. 거짓 교사들을 드러냅니다. 왜? 드러내야 속지 않거든. 이 작업이 첫째로 필요해요. 두 번째 작업, 우리와 그들 모두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다. 이건 이 나라의 희망이 없는 거야.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몇 명을 보았어요. 도대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복음보다 사상이 높아져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선도주자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애통함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진리들을 밝히고 알리는 그냥 진리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애통함 가운데 하늘의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주님이 대한민국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짧게 기도할 텐데 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겸비하노니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의 슬리가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이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인본주의 기술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 교육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애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그 애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을 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